안녕하세요, 쿨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올영 알바가 추천하는 랄라블라 추천템에 이어서 2탄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1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를 띄워놨으니까 한번 위쪽을 크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호경님과 같이 함께 했는데 저는 올리브요, 롭스, 랄라블라 3사에서 다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 랄라블라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어요. 한 2년 정도? 추천템을 콜랄라님에 부탁해서 콜랄라님이 사셨고 직원 추천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추천템, 그 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템 그 세분화해서 받았습니다. 어퓨 그 블러셔인데 사실 이게 정말 유명해서 사실 좀 속양이 민망할 정도? 어퓨의 파스텔 블러셔 PK07 컬러이고 4.5g에 7,500원입니다. 연예인분들이 화장해주시는 그런 샵 같은 데서도 진짜 많이 쓰는 템인데 근데 솔직히 왜 많이 쓰는지 알 것 같기도 한 게 일단 입자가 정말 고와요. 어느 수준이냐면 팩트 파우더 있죠? 그거랑 비슷해서 저는 사실 이거를 파우더로도 쓰거든요. 이게 다른 색도 다 유명한데 제가 이 색 좀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흰기가 많아요. 핑크기 좀 이렇게 화사하게 해보이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쓰면은 확실히 뭔가 톤업이 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좋더라고요. 흰기가 많이 돌아서 좀 못 쓰는 블러셔죠. 붉기가 엄청 많은 그런 블러셔랑 같이 섞었으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를 그래서 무조건 바르거든요. 블러셔 베이스로 깔아요. 여기 볼 중앙 위주로 그 다음에 이런 광대나 이런 데는 색깔이 진한 블러셔를 바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쓰실 때 가져왔는데 좀 준비. 좀 더럽긴 한데 3CE의 가부키 브러쉬라고 팔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를 이런 빽빽한 브러쉬로 둥글게 굴려서 여기를 다 붙여요. 그리고 그냥 볼에다 이렇게 발라요. 이게 진짜 모공을 쏙쏙쏙쏙 메꿔주거든요. 이게 블러셔 잘못 바르면 여기가 모공이 뜨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얘가. 그리고 또 파우더만큼 그렇게 매트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제가 이거 진짜 한 3, 4통? 맛있었다. 진짜 많이 입었어요. 저 오늘 블러셔 안 했는데 한번 발라주시면 안 돼요? 해주세요. 네.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붙었다 싶으면 여기다 덜어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발라요. 뽀얘지는 느낌이 진짜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진짜 무조건. 아니 진짜 나 지금 우리 완전 모공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근데 진짜 모공이 없어 보여요, 이거. 근데 이거 바르고 이제 쿨톤 블러셔를 이런 데다 살짝 섞어서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이거는 그냥 블러셔의 기본 베이스? 그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세일하면 한 4,000원 내려가거든요. 너무 싼데? 네, 왜냐면 원가 6,000 얼마 정도밖에 안 해요. 진짜 싸다.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그 로맨트가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 비슷한데 제가 이것도 써봤어요. 얘는 좀 더 물러요. 색이 발색이 더 진해서 베이스로 쓰기에는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도 좋아요. 이 롬앤 블러셔도 좋아하는 블러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가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저렴한 게 또 대박이다. 이거 세일을 해봤자 9,000원인가? 맞아, 근데 얘는 세일하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좋아요. 인정.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고 핑크 컬러가 딱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롬앤이랑 사용감이 많이 비슷한데 엄청 입자가 고와서 보송보송한 얼굴을 만들어주기 되게 좋았어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하면 엄청 촘촘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볼 전체에 발라주었고 모공이 하나도 없어 보이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해줘서 옆에 보면은 모공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컬러가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 밑바탕으로 자주 깔아줬고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진짜 대박이에요. 다른 컬러도 살 예정이에요. 프랭코즈 틴트인데 사실 이거는 근데 저보다 꿀랄라님이 더 좋아하시는 추천템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프랭코즈 타투페일 벨벳 틴트 러디 컬러이고 4g에 19,000원에서 1,8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랄라블라의 거의 단독점 돼 있었나?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나이대가 한 20대 중후반부터 많이 찾으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페리페라 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페리페라를 쓰기 조금 민망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페리페라 틴트만큼 많이 사가세요. 이게 또 다양하잖아요. 매트가 있고 촉촉한 타입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야 촉촉한 게 많이 나오지 그때는 진짜 생매트가 제일 유행이었잖아요. 맞아. 또 색깔 컬러군도 진짜 다양하게 많이 맞아. 나오거든요. 쿨톤 다 있다고. 제 생각에는 쿨톤이 좀 잘 뽑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색을
솔직히 페리페라는 좀 웜을 잘 뽑더라고요. 맞아. 어, 근데 이 포렌코드는 쿨을 진짜 잘 뽑더라고요. 페리페라가 약간 웜톤이어서 못 쓰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써볼만해요. 겨울 쿨톤인데 여기 있는 건 약간 코랄부터 시작해서 되게 옅은 컬러, 진한 컬러 다 너무 잘 맞아요. 오늘 입술도 맨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알려드리는데 여름 쿨 라이트를 겨냥해서 나온 건데 러디라는 컬러거든요. 러디를 베이스로 깔고 이거 클리오의 매드매트 스테인 립 레드메이드 이거를 아주 안쪽에 조금 발라줬어요. 저는 이거를 실은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중에서 뽐무 컬러를 아는 동생이 이거를 언니 이거 너 언니한테 바르니까 너무 찰떡인데 해가지고 그냥 선물해줬었거든요. 발라보고 색깔도 너무 예쁜데 이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다 닦아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입술에 묻어나지가 않아요. 오 대박이다. 이게 진짜 그래서 유명해요. 실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여름에 워터파크 갈 때 그런 걸로 엄청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도 될 만큼 엄청 안 지워져요. 절대 안 지워져. 컵 같은 거 먹을 때 원래 막 립스틱 묻잖아요. 아, 알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진짜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추천을 전에 했었는데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틴트인데 립스틱 같은 느낌의 패키지라 예쁘고 고급져 보여요. 발색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발라줘야 되고 색깔은 웜톤, 쿨톤 전부 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손목이 펴바를 때도 보이겠지만 정말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입술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번 휴지로 닦아내기만 하면 전혀 묻어나지가 않는 게 특장점이에요. 물로 해봤을 때 지워지지 않았고 오일로 살짝 묻혀서 닦아보니까 오일로 했을 때는 살짝 지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오일이 묻은 상태에서 클렌징 워터로 빡세게 문지르니까 지워지기는 했어요. 보통 이렇게 입술을 예쁘게 블러 처리해주기 때문에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착색력이 진짜 어마무시해서 바른 컬러랑 착색된 컬러랑 거의 똑같아요. 지속력이 진짜 대박이라서 알바 같은 거 갈 때 하기 좋고 이렇게 휴지로 한번 닦아낸 다음에 묻어나는 걸 보면 전혀 묻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로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섞어서 바르면 정말 예쁜 입술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게 삐아 마스카라인데 삐아의 래쉬 살롱 마스카라 CC컬 블랙 컬러이고 7mm에 9,000원입니다. 삐아의 래쉬 살롱 마스카라 JC컬 벨벳 브라운 컬러이고 7mm에 9,000원입니다. 이거는 마스카라가 뭔가 자연스럽고 약간 한올한올 올라가는 느낌 좋아하고 청순한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마스카라거든요. CC컬이랑 JC컬?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CC가 좀 더 풍성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솔이 가늘어요. 그 클리오 마스카라 유명한 거 있어요. 네, 이것보다 솔이 더 얇거든요. 아 이게 얇다. 이게 JC다. 근데 일단 마스카라 솔이 얇으니까 위아래 언더 속눈썹 다 바르기 좋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일하셨던 직원분은 자기는 자연스럽고 속눈썹 연장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렇게 슝 올라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색깔 두 개인데 벨벳 브라운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왜 이게 좋아 했더니 이게 색깔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눈이 너무 청순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조금만 색깔이 이상한 거 더 답답해 보이는데 브라운 겔 마스카라 중에 색깔이 제일 예쁘다. 근데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지속력도 너무 좋고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컬링도 안 내려간다. 오늘 베이스로 이거 CC컬 검은색 발라놨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알바하면서 땀도 많이 내고 엄청 막 힘들어가지고 여기 좀 막 빨빨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처짐도 없었고 지워지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깔끔해서 진짜 좋았어요. 맞아. 그냥 진짜 이 마스카라는 깔끔한 마스카라의 정석 마스카라? 또 이게 신기했던 게 이게 섬유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살짝 깔끔한데도 은근히 볼륨 있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맞아. 그런 게 되게 좋았어. 솔직히 제가 그 올리브영에 이제 키스미 빼고 다른 마스카라 좀 유명한 거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클리오라든지 뭐 페리페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 다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클리오는 그래도 쓸만한데 저는 페리페라가 너무 별로였어요. 랄라블라에 가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게 여기 있어가지고 키스미에서 보라색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깔끔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깔끔한 라인 좋아하시면 이거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두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먼저 JC컬은 롱하게 되게 얇게 나왔어요. 클리오보다 더 얇게 나왔고 색깔은 벨벳 브라운 컬러로 가져왔어요. 요거는 CC컬인데 CC컬은 조금 더 두께가 있고 섬유질이 묻어져 있어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고 클리오랑 비교하면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에요. 물로 지워봤을 때 물 전혀 지워지지가 않았고 오일로 했을 때는 조금 지워지긴 하더라고요. JC컬을 발라보니까 이게 벨벳 브라운 컬러가 진짜 너무 대박인 게 청순하게 눈을 만들어주는데 그냥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살짝 다크 브라운 같은 느낌
느낌이라서 눈매는 또렷하게 하면서 깔끔하고 청순한 느낌이라 진짜 너무 만족했어요. CC컬은 살짝 섬유질이 붙어져 있어서 볼륨감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둘 다 엄청 깔끔하게 보여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컬링도 유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번짐도 전혀 없었어요. 또 클렌징은 키스미 마스카라에 비해서 잘 지워지는 편이라서 좀 더 만족을 했었습니다. 이건 진짜 저의 사심템이거든요. 어퓨 블러셔 다음 사심템. 근데 사실 어퓨는 너무 유명한데 얘는 진짜 안 유명해요. 브랜드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맞아. 블랙뮤즈 철벽펜 라이너 딥 브라운 컬러이 0.5g에 15,900원에서 8,9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한참 커졌을 때 저도 약간 아 그래 나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원래 일본 아이라이너를 썼었는데 사실 국내 브랜드의 이제 아이라이너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붓펜이 많이 맞아. 나오는데 제가 좀 이 아이라이너를 고르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제 기준은 저는 일단 그 펠트 팁은 싫어요. 두껍게 나와서 펠트 팁은 싫고 제가 뭐 나름 다 써봤어요. 클리오는 사실 가격대 비해 너무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미아는 정말 싼데 근데 싼 만큼 또 빨리 써요.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진짜 뭐지 싶었어요.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를 살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사실 검정색 아이라이너만 쓰거든요. 검정색 아이라이너만 쓰면서 더 사기 힘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쓰시는 없어. 분들이 진짜 없거든요. 다 갈색을 쓰고 검정색은 진짜 색깔 하나 띡 나오고 갈색은 진짜 색깔이 바리에이션이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검정색은 그래서 선택의 폭도 없고 그리고 검정색이 되게 통통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매장에서 심심하니까 테스트를 할 겸 이렇게 해서 썼는데 진짜 엄청 선명한 검정색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진짜 뭐지? 진짜 사이를 들어가면 9,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한번 써보자 하고 썼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줄로만 그리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너무 얇게 나오고 지속력도 일본 거에 비해 뒤져지지 않아요. 진짜로 붓펜 잘못 쓰면은 약간 껌떡껌떡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검정색은 좀 확실히 진하게 나온 특징이 있고 갈색은 붉은기가 많이 돌아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긴 하거든요. 근데 붉은기 많은 갈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를 쓰고 아 그래 일본 아이라이너는 진짜 이제 그만 써도 되겠다 굿바이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점이고 여기에 새요. 빼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이렇게 보관을 오랫동안 해놓으시면은 금방 닳아요. 이 아이라인은 앞부분이 새필붓이 아니라 스펀지 팁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이 조금 새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렇게 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한 줄로 슉 그리기 편했고 브라운 컬러는 살짝 레드기가 도는 편이었어요. 손으로 문질렀을 때 전혀 묻어나지가 않고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오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일로도 전혀 지워지지가 않아서 놀랬고 워터프루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키스미 아이라이너와 비교를 해봤는데 물로 둘 다 잘 안 지워지는 제품이었어요. 클렌징 워터로 문질문질하니까 빡세게 하면은 잘 지워지기는 하더라고요. 눈에 그렸을 때 한 번에 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한 줄로 슉 그리기 좋았었고 색깔이 레드 브라운에 가까워서 레드기를 좋아하는 제가 사용하기 정말 좋았어요. 진하게 발색이 되는 것도 좋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묻어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서 물, 눈물에도 강한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키스미 정도까진 아니라서 유분이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대신 클렌징은 잘 되는 편이었어요. 메디큐브는 브랜드 신뢰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이고 70매에 24,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은 접하게 됐었던 게 같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가 수정이가 수정님 알아요? 누구지? 아, 수정이가 한 작년 여름에 그만뒀던 친구여가지고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아무튼 수정이가 이게 너무 좋다고 이게 모공 타이트닝이 된다고 추천을 해줘서 이거 사용을 해본 제품이었는데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할 때도 실은 이 메디큐브를 찾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희 매장에서는 이렇게 한동안 팔았다가 이게 맨날 거의 솔드아웃이 되고 그러더니만 아예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 싶어서 못 샀던 그래서 이렇게 랄라블라에서 사게 되었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 패드처럼 이렇게 가 있네요? 네, 이거 되게 좋아요. 되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집게가 들어가 있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진짜 그 알죠? 이렇게 띠리 이렇게 그 너무 싫어. 접게가 되어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패드처럼 데일리하게 그냥 이렇게 모공을 닦아내거나 패드처럼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 모공 패드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엄청 시원해진 상태에서 여기 모공 위에다가 이렇게 쓱 올려놓고 모공 팩을 하는 펜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뭐 냄새가 너무 좋은데? 냄새가 그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냄새 알아요? 되게 맞아 맞아 그런 냄새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모공에 올려놓으면 여기 볼이 모공이 타이트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디큐브 자체가 사실 제가 그때 이게 원래 롭스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롭스도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항상 남성분들 중에서 되게 많이 찾으세요. 메디큐브 브랜드 자체를 남성분들이 모공이 여성분들에 비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모공 타이트닝이 확실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2주 사용을 했을 때 모공이 타이트닝이 됐다는 인체 적용 실험이 완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믿음이 갔어요. 근데 메디큐브 제품이 약간 다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모공팩으로 이렇게 냉장고 넣었다가 이렇게 떡 붙여놓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패드는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고 위생적이었어요. 집게로 집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했고 이렇게 오돌푸돌한 면으로 각질, 피지 블랙패드를 관리를 해주고 부드러운 면으로 닦아주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집게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얼굴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을 했고 저는 특히 모공팩으로 잘 쓰고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코옆 모공 부분에 10분 정도 올려놓으면 모공이 확실히 조금 타이트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피부에 광이 반짝반짝 나요. 민감성인 제 피부랑은 엄청 진짜 잘 맞는데 피부가 완전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보다는 마일드를 더 추천해드려요. 이것도 저의 찐 추천템. 아크로패스의 테러블 큐어이고 스왑 6장, 패치 6장 9,8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가 사실 시판에 나와있는 니들 패치 중에 가격대가 제일 비싸요. 써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용 설명서도 따로 들어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 포장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써봤을 때 개별 포장이 뭐가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니들 패치 종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거를 거의 다 써봤는데 다들 이제 보통 큰 통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오래 놔두면 그 니들이 붙여있는 게 막 동그랗게 말려요. 못 써요. 못 쓰고 얼마 버려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공기가 안 통하게 좀 포장을 좀 따르게 하긴 했는데도 오래 놔두면 사실 이렇게 말리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씩 일단 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니들이 말릴 게 없어요. 가격대가 아 개별 포장이라서 이래서 비싸구나 느꼈고 안에 그리고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이걸로 여드름 피지 제거나 진정을 시키라고 주는 패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닦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 니들 패치를 붙이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근데 이 니들 패치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여드름이 금방 곪아서 터지는 여드름 말고 속에서 곱는 여드름? 이게 여드름이 진짜 땅땅해서 여기를 누르면 땅땅하게 하는 그런 여드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드름은 보통 저는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파요, 진짜. 염증 주사도 진짜 아프고 가격대도 있어요. 병원에 따라서 거의 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은근히 비싸요. 네, 은근히 비싸요. 근데 솔직히 병원을 우리가 맨날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런 여드름에 붙이거든요. 근데 효과가 진짜 있어요. 빨리 가라앉아요. 나 지금 아무래도 여기 여드름이 이렇게 났거든요. 이런 여드름에도 괜찮고 근데 이거 말고 진짜 진짜 누가 봐도 여기 빨갛게 진짜 나오는 그 보통의 느낌 많이 나 진짜 많이 나는데 그런 여드름에 저녁에 이거를 닦고 그 다음에 이걸 붙이고 자면은 정말 다음날에 확실히 가라앉더라고. 다른 거에 비해 그 니들이 더 깊숙이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이게요? 이게 더 아파요. 아파요? 근데 니들 패치라서 안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아 진짜 너무 아파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참을 수 있는 아픔인데 다른 니들 패치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깊게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많이 가라앉히고 이제 마무리는 일반 여드름 패치 있잖아요. 뭐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랄라블라에서 또 파는 그런 그냥 그 흔한 여드름 패치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해요. 가격대가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사용 설명서 스킨 클렌저, 허브 패치까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위생적이고 이렇게 스티커도 반절로 되어 있어서 붙이기 좀 더 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뾰족뾰족한 게 눈에 확 띄는데 여드름이 좀 크게 났을 때 붙였더니 조금 가라앉았었어요. 또 알콜 수압 같은 게 들어 있어서 한번 닦아주고 붙이면 정말 잘 달라붙어서 좋았고 티트리안 가득한 소독에 그래서 뭔가 좀 더 진정이랑 향유미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코 쪽을 닦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생겨서 붙이면 티가 엄청 나는 편이에요. 이게 붙일 때 이게 뭔가 확실히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 아, 막 따가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윙? 뭐가 좀 따끔하긴 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랄라블라가 GS 계열사잖아요. GS25, 뭐 GS 슈퍼마켓 그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휴지, 솜, 면봉 같은 그런 화장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정말 잘 만들어요. 랄라블라의 멀티 오겹 코튼 퍼프이고 80매에 3,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솜을 막 그렇게 타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다가 솔직히 솜은 알바하는 데서 그냥 사서 쓰잖아요. 그치. 굳이 막 이렇게 찾아서 막 어디가 좋아 막 이렇게 맞아.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이거를 쓰다가 다른 솜을 갈아다 썼는데 올리브영? 올리브영 솔직히 좀 별로죠. 근데 제가 그렇게 또 쓰고 뭐 나름 록스 것도 써보고 뭐 아리따운 것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다시 결국엔 이걸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왜 돌아오냐면 전 오겹솜을 어떻게 쓰냐면 화장도 이걸로 지우고 스킨 닥터도 이걸로 다 하는데 그냥 이걸로 듬뿍 묻히고 한 닦고 한 장 떼고 닦고 한 장 떼고 닦고 한 장 떼고 이런 식으로 써요. 왜 이게 좋냐면 두께가 적당해요. 너무 두껍지 않아서 솜이 액을 많이 먹으면 화장품을 많이 써요. 너무 돈이 많이 나가. 네, 그쵸.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그리고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구매율도 가장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라인 솜들 다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오겹솜을 가장 추천드려요. 오겹솜이 사실 쓰기 제일 편하고 GS 계열의 믿음의 솜. 아 약간 믿음이 네. 확 가네요. 믿음의 그리고 제가 사실 솜 다른데 거 썼었을 때 약간 좀 이물질 들어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저도 아리따운 거를 썼었을 때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냥 그런 거 다시 반품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버리는데 이거 랄라블라 거 썼었을 때는 그런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역시 또 믿음이 한층 더 쌓였어.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물론 랄라블라 알바를 오래 하고 랄라블라 VIP니까 물론 쓰기도 하는데 전 사실 올리브영에서 이럴 때도 어쨌든 결국에는 솜은 랄라블라에 갔어요. 맞아. 원래 올리브영에는 그게 조그맣게 그냥 좀 맞아. 고구 쪽에 살짝 있는데 거기는 아예 한 판이 다 맞아. 랄라블라는 정말 크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면처럼 생겼는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다섯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장솜에 토너를 잔뜩 묻힌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 되는데 약간 양파 껍질 벗겨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랄라블라 좀 싸게 사는 꿀팁? 어! 알려줘요! 알려줘요! 아니 엄청 싸게 사는 꿀팁은 아니고 랄라블라가 통신사 할인이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KT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인기가 많으니까 KT, LG 그 다음 되고 맞아. 이제 SKT도 되더라고요. 2만원 이상에 5천원 할인. 2만 5천원에 5천원 할인인데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알죠? 알바생들은 할인율이 바로 빠삭하잖아요. 그쵸. 2만원 이상에 5천원 할인이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2만원에서 2만 5천원에서 5천원 할인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건데 통신사는 어쨌든 그 3사 통신사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맞아. 분들이 맞아, SKT, 맞아. LG, KT 안에는 쓰는 기간이 있고 쓰는 쿠폰 발급하는 건 달라서 이제 매장 가시면 진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알바생이랑 왜냐면은 그런 거를 다 교육을 받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쿠폰 다운받는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러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허울이 되게 낮았어. 3만원 이상 4천원 할인이었어. 맞아요.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좀 낮고 그리고 랄라블라가 정말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진짜 쌌어. 진짜 생각보다 맞아, 세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냥 카톡 친추 해놓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샘플을 되게 많이 뿌려요. 맞아. 맨날 그, 하나씩 세 개가 네. 들어있던데? 카톡 그냥 친구 해놓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세일하는지 한번 보고 쿠폰 다운받고 그거 사는 김에 가서 사시면은 솔직히 좀 좋잖아요. 아 싸게 사고 싶으면 카톡 친구 추천해놓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호경님과 같이 랄라블라에서 쇼핑을 하였던 것 하울을 끝냈습니다. 올리브영 알바지만 랄라블라에서 이제 추천템을 알려주신 호경님 덕에 진짜 이것저것 많이 사오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줬던 이런 화장품까지 진짜 더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졌어요.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후기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촬영을 해봤는데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공유하실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같이 봐요. 안녕!